네, 삼성전자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뭐 기대는 했지만 또 이렇게 또잘 나올지까지 몰랐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자, 자세한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그 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이긴 네. 하지만 발표되는 것을 보고 뭐 약간 놀라면서도 주주분들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네라는 아, 네. 생각을 좀 크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먼저 딱 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직전 전망치 계속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하니까 이런 네. 부분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직전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전망치가 11조 원대 후반에서 들어도 좀 설마할 수 있는 한 12조 최고치 네. 이런 부분까지만 언급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FN 가이드가 분석한 걸 보면 이제 국내 증권사들의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지난주 10조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가파르게 11조 후반대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11조 7천억 원 아주 공격적인 그런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오늘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12조 5천억 원이 나와서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53% 증가했다라는 결과치를 얻었고 매출액도 63조 원이나 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0% 가깝게 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이렇게 잘했을까? 이걸 뜯어봤더니 이제 반도체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아주 다수였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부진했었는데 이게 좀 회복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훨씬 더잘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쪽 부분에서 7조 정도가 넘지 않겠느냐 이런 현재 분석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 주가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가격 역시 오르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서버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가전과 그리고 기업용에서 수요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호조 이런 부분, 호재성 재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가전 쪽은 선방을 했는데 다만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해서 약간 이제 주춤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삼성전자가 보란 듯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 사실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또 꼽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제 한달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그래도 오래간만에 쌍끌이 매수를 좀 해줬거든요. 네. 근데 오늘 뚜껑 열고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또 반전되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12조 이러면 그냥 숫자상 뭐 그런가 보다 할수 있지만 사실 그전 세계적으로 몇십조 이상 영업이익 올리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사우디의 뭐 아람코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거의 탑 5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어제만 해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500선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코스피 상승의 주요 원인이 뭐냐라고 파악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투자 심리를 들여 올렸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그래서 어제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7거래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네. 나타나줬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찌감치 좀 확인한 삼성전자 실적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굉장히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짙게 맞아요. 깔리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좀 억눌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격을 받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도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변동성 좀 주의해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실적 기준치에서만 살펴본다면 현재 시장에 그래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성적표는 꽤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N 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한 100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을 다 합해봤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한 74%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에 분기로 봤을 때이 사상 최고 기록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넘어서는 기록이 2분기에 나타나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철강, 화학에서는 이제 정유 쪽, 그리고 운수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업종 이런 부분이
역시나 2분기에 호실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는 이제 기저 효과 플러스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깜짝 실적을 보였던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포스코, 금호석유, 페노션이 해당되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작년보다 이제 크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그런 업종을 보면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정유, 유통, 자동차 부품 섹터 안에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내 기업들 실적과 큰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수출을 하니까 실적 전망치 또한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3개월 내에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 더한 걸 보니까 12% 넘게 상향 조정됐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2분기 좋다고 하는데 3분기는 더 좋을 거라고 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네. 미국 테이퍼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과 또 금리 인상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실적이 워낙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노무라증권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동차, 시클리컬,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업 이익 때문에 코스피가 결국 오를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코스피 3,500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증시에서 6개월 후의 상황을 선반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현재 뭐 조선 해운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업종들이 하반기 이어서 내년에는 사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정리를 해보면 제가 1분기는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1분기 잘 나왔는데 2분기는 1분기보다 좋고, 3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호실적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 투자 시점을 아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기저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뭐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올해 실적이 정점을 찍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 상승은 하지만 그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 이걸 좀 유념해 두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소재, 산업재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또 증권도 그랬지만 1분기는 좋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익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의 성장폭이 다소 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좌표로 찍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의 그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그 답은 연말까지 까지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준 정책이나 코로나 그리고 경기 회복, 이거는 뭐 오늘까지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주요 변동 리스크로 두고 보더라도, 그리고 가치주와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현재 순환매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감안을 일단 하시더라도 네.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그런 해결책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어떻게 보면 실적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찾아라, 이런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업종이 건설, 조선, 그리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부분을 지금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네. 우리나라의 증시를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끝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속적으로 최근에서도 외국의 증권사에서 노무라 증권이 가장 삼성전자 그래도 이익치를 잘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좀 두어 본다면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부터는 중요한 게 다시 실적이 주가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의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망도 있으니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